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22절에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귀신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귀신은 무엇인지 또 죽음 뒤에는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등에 관한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귀신은 사람의 죽은 혼이 아니고 사탄과 더불어 같이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원래 천사들이었으며 사탄의 부하로 사탄과 함께 멸망의 운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서에 여러 번 귀신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오늘날 설교 속에서 귀신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신앙생활한 교인들도 귀신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또 목사들도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설명하기를 꺼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요,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사탄은 누구며 귀신은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불리며 또 루시퍼라고도 불립니다. 루시퍼라는 것은 사탄의 실명은 아니며 밝다라는 뜻의 원문 루치페르를 번역의 난해성 때문에 영어식으로 그냥 음력하여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사탄의 실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탄의 문자적인 뜻은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등의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귀신이 눈을 멀게도 귀가 안 들리게도 함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맹인과 청각장애인이 다 귀신 들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의 맹인과 벙어리가 귀신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과 벙어리 외에 여러 질병들도 충분히 귀신에 의해 발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간질과 같은 질병은 뇌의 손상으로 인해 발병할 수도 있으나 귀신에 의해 발작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질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이적을 행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가 귀신에 관한 설교를 하면 별로 믿지 않으려는 교인들과도 비슷한 모습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낼 때에 다음과 같이 외친 적이 있습니다. 너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오늘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어떤 소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누군가 귀신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사도 바울처럼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